안녕하세요. 필사책상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과 8일 올라온 팩트체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영상을 만드는 저의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영상이 아니니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1차 발행 가액 당시 ALS 임상 개시 뉴스로 전혀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는지 그동안 입잡고 있던 회사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씁쓸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모습은 반갑기까지 합니다. 7일과 8일 두 번의 팩트체크가 나왔는데요. 둘다 ALS 관련된 내용입니다. 7일 팩트체크는 예상치 못한 18명의 이 A상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8일 팩트체크에는 팔다리에 투여하는 VM202에 호흡 기능 개선을 유효성 지표 중 하나로 삼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번 연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를 보면 이 A를 하는 좀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바이오마커 발굴인데요. 바이오마커 활용에 대해서는 ALS에 대한 FDA 가이던스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S라는 희귀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 연구 니즈가 있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활용 시 신속 승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마커 발굴 및이 비에서 일상의 결과를 재현한다면 신속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전 제 블로그 글에도 쓴적 있지만,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임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VM202 같은 유전자 치료제로서는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18명의 소규모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사 부위 근육에서 조직을 떼어내어 유전자 발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조직 검사에 숙련도가 있는 사이트를 엄선해야 하다 보니 소규모 임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일 팩트체크에서는 연구 성격에 대한 소개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A상은 피보탈 임상 전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3상 확대 임상이자 피보탈 임상으로 들어가기 전 다양한 지표에 대해 연구하고 그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골라 주 평가 지표로 삼아 확대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진시스 이상의 목적은 삶의 질 개선 및 ALS 스코어로 신체 기능의 변화를 보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호흡 기능 및 생존율 또한 ALS 질환의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엔진시스가 직접 횡격막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유효성 지표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으로 밝혔습니다. 임상에 있어서 현재 워낙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삶의 질만 약간 개선해도 수명 연장을 좀만 더 해도 허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탐색적 연구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탐색적 연구는 과거에 연구되지 않았거나 철저히 조사되지 않은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탐색적 유역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존 문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지만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A 역시 일상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이지만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고 해서 ALS 치료에 대한 결정적인 결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대 임상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랜만에 팩트체크가 반갑기도 했고, 그 내용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갔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7일 팩트체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잠깐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진작에 이렇게 회사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족의 이유에 대해서도 입잡고 있지 말고 팩트체크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ALS 임상 개시 발표 때 팩트체크로 부가 설명을 할것 없이 임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렸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증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다시금 유증과 산정에 있어서 기회가 왔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왕 유증을 한 이상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팩트체크들, 작년 유증과 지금 유증, 이럴 때 회사가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꾸준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매월 1일 해오던 주주레터 역시 10월에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와의 약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게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뢰를 잃는 건 싫지만, 쉽지만, 다시 되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살아남아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들어올 주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뢰를 찾는 회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사가 지난주 발표한 두 건의 팩트체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즐거운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